둘째 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.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. 그는 실제로 품꾼이 되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또 간다는 것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는 그냥 배가 고팠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가서 품꾼도 좋아. 왜냐하면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. 왜 잃어버렸어요? 자기 상속한 분량 다 써버렸거든요. 그리고 이제 권리가 없어요. 줄 것도 없어요.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편에서 아버지의 권리를 놓지 않았어요. 아들은 아들의 권리 다 썼어요.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찾겠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아들을 찾은 거예요, 여러분.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. 아멘. 이 말씀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누설하고 있습니다.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? 맞아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, 여러분. 네?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고요?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자식 도리를 포기했지만 아버지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유도한 거예요.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게 한 거예요. 그가 돌아간 것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? 내가 자라던 곳 집도 다 팔려버렸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? 가보니까 황량한 도시만 있지 고향은 사라져버렸어요. 내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를 돌아가겠느냐는 말이에요.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. 근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.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노래소리가 들리고 막 풍악소리가 들려요. 춤추는 막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 성토를 하는 거예요. 탕자가 돌아오는 거 맞아요. 저놈이 돌아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실 짓고는 몰라도 음악과 춤은 아니죠. 불쌍해도 떡하고 물 주면 되지 살찐 성아지는 아니죠. 옷을 입히더라도 실이 굵은 삼베 옷을 입혀야지 고운 피단 옷이 웬 말이에요. 죄인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해야지 새가락질하니요. 눈물이 강을 이루기도 전에 흥경부터 주시다니요. 무릎을 꿇리고 멍석마리는 못해도 춤이라니요.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물끄러미 듣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, 너는 나와 함께 있단다. 그게 뭐예요? 임마누엘이죠. 아들아, 네 이름이 뭐니? 임마누엘이야. 그뿐이냐? 내 것이 다 네 것이야. 나는 생명의 줄기, 너는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. 네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되는 거야. 거기다 하나 더, 네 동생은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어. 내가 잃은 것을 내가 다시 찾은 거야.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.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잃은 아들을 찾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. 나와 너에게 그거보다 기쁜 것은 없어. 그러니까 제발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꾸나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. 또 돌아올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안내할 겁니다. 그리고 잔치를 벌일 겁니다. 2020년은 슬픔과 기쁨이 아버지께 드려지는 축제였습니다. 슬픔도 성공했고 기쁨도 성공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여러분 중에 먼저 믿은 큰아들은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나중 믿은 둘째 아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. 그 주님,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새로운 한 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정표가 되면서 축제와 같은 주와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